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집안을 예쁜 꽃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집안 곳곳에 꽃을 두면 시각적으로 편안할 뿐만 아니라 꽃에서 나오는 성분이 실제로 우리 몸에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봄꽃으로 꽃피는 프리지아. 이 꽃의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는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단 꽃이 아니더라도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애를 찾아 주말을 활기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입니다. 제철 식재료로 풍요로운 밥상을 만드는 로컬 레시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장을 담그는 계절인 정월은 묵은지를 넣고 담근 담북장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장 담그는 법부터 찌개 끓이는 법까지 함께 배워보시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를 찾기 위해 오늘은 경주 전통시장에 왔는데요. 와, 맛있는 먹거리가 한가득이네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요즘요, 이 한 끼 식사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경주 재래시장에서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은정 선생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요, 모든 사람들이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집에서 다들 짓고. 그럼, 맞아요. 밥을 막 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 요리사, 요리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초보 요리사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저 충분하죠. 그래요? 충분하죠. 뭔데요? 이름이 담북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담북장? 담북장. 뭔 모르겠는데요? 청국장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아~ 네네. 단방에 빨리 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단방에. 단방에. 단방에 먹을 수 있는 담북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청국장. 네. 네. 그 청국장 재료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재래시장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실까요? 네, 네. 해물과 육류, 장류와 나물, 싱싱한 채소와 과일까지 없는 게 없는 시장에서 오늘의 재료를 한번 구해볼까요? 청국장을 만들려면 뭘 사러 지금 우리가 시장에 온 거죠? 아, 우선 장이잖아요. 네. 장하면 떠올려지는 게 있죠. 장하면 고추장. 아, 된장. 거기에 또. 들어가는 거. 콩. 콩으로 만든 거. 매주. 야, 무슨 수목고기 하는 것 같아요. 매주를 시장에서 판다고? 요즘은 시장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일단. 아, 진짜다, 매주. 깨끗하죠, 우와. 이렇게. 이야,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서. 그쵸. 우와, 되게 또 묶어가지고. 매주가 예뻐요. 6개. 너무 예쁘고 깨끗하네. 오늘 여기 매주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하얀색의 흰 곰팡이가 잘 펴야 이게 맛있는 이제 나중에 장물도 나오고. 된장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아, 그 곰팡이가 초록색이거나 검은색이면 안 되겠네. 아, 특히 검정색 쪽이나 붉은색을 띈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좋죠. 아, 흰 색깔. 네, 흰 곰팡이.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네. 요즘에 이 매주를 많이 사가세요? 예, 정월달에 장 담그는 달이거든요. 정월달에 제일 많이 장을 담그세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된장을 많이 담기 때문에 사가시는 분들이 많구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진 메주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네. 듬뿍장 듬뿍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메주로 직접 장을 담궈 보글보글 끓여 먹는 겨울철 별미 청국장, 일명 담북장이 되겠습니다. 장 담그는 법부터 찌개 끓이는 법까지 배워볼까요? 네, 이제 담북장을 네. 우리가 만들고 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쫙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요, 아유, 네. 아까 담북장, 네. 청국장 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정말 생소합니다.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또
뜸북장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북한이나 윗지방에서는. 오, 뜸북.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방언의 지방의 언어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아랫지방에서는 청국장, 네. 위에서는 갈수록 단북장 이렇게 이제 부르는 저 거예요. 저 위로가 쏙뜸북장. 뜸북. 그렇죠, 맞아요. 너무 똑같아요. 네, 뜸북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한자로 보면 담수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이렇게 소금물이 섞여 있는 그 물, 그 물로 담근다라고 해서 그때 담자를 써서 담북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네. 일반 청국장도 소금물로 나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청국장인데 숙성 기간이 좀 짧은 청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단방 먹는다. 단방에 먹는 청국장. 네. 네, 그러면 맞아요.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자 이제 찌개에 민물로 쓸 쌀뜨물이에요. 아, 쌀뜨물. 네. 그리고 묵은지. 묵은지. 그리고 두부. 그렇죠. 네, 조선 호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달래가 지금 또 맛있어요. 그렇죠. 제철이죠. 네. 그리고 시원한 이제 무. 그리고 홍고추, 양파, 대파. 그렇죠. 네. 짜자잔. 이건 뭐죠?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단북장이에요. 아, 단북장. 네네. 아, 아까 그 메주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 메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숙성을 한 일주일 정도 시키면 이렇게 단북장이 되는 거예요. 메주를 빻아서 소금물에 넣고 간장과 고춧가루도 취향에 맞게 넣어주세요. 재료가 잘 섞이게 뭉쳐준 후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간 숙성시키면 완성! 야, 이거 한번 맛볼까요? 그럼요, 보셔야죠. 자. 짜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드셔보세요. 네. 어때요? 일반 메주하고 다르잖아요. 복담! 너무 맛있네요. 단북장이 잘 숙성되면 찌개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준비한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단북장을 뚝배기에 넣고 가진 재료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깊은 맛을 더해줄 묵은지도 잊지 마시고요. 찌개는 역시 네 맞아요. 요소리에 우리가 그렇죠. 그냥 벌써 먹기 전부터 입에서 그냥 그렇죠, 군침이 그렇죠. 흐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빨리 밥 비벼 먹으세요. 야,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제가 이때까지 청국장을 먹을 때 김치가 들어갔었나 싶거든요. 김치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든지 우리는 제철 음식이 맛있죠. 그렇죠. 그게 또 건강한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겨울에 김치를 담궈 놓은 게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에 단북장에다가 그 묵은 김치를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진리죠. 아, 그렇죠. 이쯤 되면은 네. 그 정말 묵은지가 그렇죠. 한참 주재료가 될 그럼요,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 자, 그래서 네. 김치를 좀 넣으면 좋고 네.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청국장은 냄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집에서 한번 만약에 끓이면 냄새가 온통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사실 네. 지금 이렇게 냄새가 네. 이렇게 막 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백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다고 얘기도 해요. 단북장이. 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된장은 사실은 햇볕에다가 놔두고 또 이렇게 한 100일 이상 발효도 시키고 숙성도 시키고 이러면서 냄새도 생기고 맛도 생기고 하는 건데 네. 얘는 사실은 발효의 개념보다는 굉장히 짧잖아요. 일주일밖에 숙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살짝 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으로 치면 약간 설 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일반 된장이나 청국장보다는 조금 향이 좀 약하죠. 청국장을 네. 집에서 좀 먹고는 싶은데 좀 그 냄새 때문에 좀 걱정하셨다는 분들은 단북장으로 한번 네. 청국장의 맛을 네.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재료들이 거의 다 익어갈 때쯤 홍고추와 봄내음 가득한 달래를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메주로 딱 일주일간 숙성시켜 단북장을 만들어두면 구수하고 뜨끈한 별미를 언제든지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시골의 향기라고 할까요? 정겹다. 그 할머니가 맞아요. 막 끓여주시는 그 막된장 같은 느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벌써 뭐 소리부터 해서 이 향까지 약간 된장 찐한 냄새. 와, 그러니까 벌써부터 뭔가 이렇게 그 건강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러니까요. 음식. 네. 네. 자, 그래서 벌써 군침이 확 돌고 있는데 네.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어보죠. 네. 네. 제가 조금 덜어드릴까? 향도 막 그렇게 네. 많이 김치도 무시하고. 조금 넣고 달래도 또 들어가고 네. 뚝배기의 온기와
달래의 향기 그리고 단북장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중 다른 반찬 필요 없는 별미 중의 별미랍니다. 입안에 난리 났습니다. 대란이 났습니다. 그 청국장의 그 오묘한 구리한 냄새와 그리고 또 묵은지의 뭔가 깊으신 맛과 너무 또 조화롭다. 이, 네, 달래의 그 상큼한 맛과 맞아요. 예, 고추의 매콤함. 그러니까 막 입안에서 대란이 났어. 이게 무슨 맛이야? 막 이러면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춘분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봄에 먹는 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춘분이 지나서 따뜻한 온기가 올 때 그때 이걸 이제 보양으로 우리 몸을 봄을 맞이하면서 먹는 장이니까 네. 그게 딱 지금 몸에 느껴지지 않나요? 야, 저는 된장으로 보양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몸에서 열이 훅훅 올라오는데 진짜 제가 막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단북장, 뜸북장 뭐 이렇게 이름이 좀 열어가지고 청국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청국장 이렇게 가볍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요리법을 오늘 배워봤는데 정말 재래시장에서 가볍게 맞아요. 네, 매주 뭐, 사셔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일주일만 써서. 따뜻한 곳에 반드시 따뜻한 곳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장을 만들어가지고요 한번 건강식 만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집에서 뭐 해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시원한 해소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하게 해먹을 수 없었던 청국장, 단북장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봄을 맞이하며 만들어 먹는 단북장. 로컬 레시피가 추천하는 봄맞이 보양식과 함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구수한 맛이 일품인 별미 단북장이었습니다. 단북장은 된장이나 청국장보다 메주를 짧게 발효시켜서 냄새가 심하지 않는 게 특징인데요. 평소에 청국장 냄새를 싫어해 자주 해먹지 못했다면 단북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뭐 해먹지 매일 숙제처럼 고민하는데요. 단북장으로 건강 밥상 차려도 좋겠습니다. 속초의 상징, 갯배를 아시나요? 속초에만 존재하고 속초 사람들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이 배는 이동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엄경선 작가를 통해 우리가 잘 몰랐던 속초 갯배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강원도 속초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설악산, 동해바다, 중앙시장, 그리고 닭강정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생각엔 이게 바로 속초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갯배입니다. 네. 자, 속초의 역사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갯배. 오늘은 속초의 상징, 갯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갯배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담은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속초의 명물이자 실향민 문화의 대표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갯배. 속초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갯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갯배 참 오랜만에 보는데 뭐 저도 뭐 여러 번 타보긴 했습니다만 오랜만에 타네요. 근데 사실 이 갯배의 역사와 어떤 문화 이런 거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한 분 제가 모셨거든요. 선생님 저쪽에 계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갯배를 타고 선생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높고 화려한 빌딩이 많아진 속초. 하지만 그 사이 낡고 작은 갯배가 있습니다.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이 작은 배는 우리 곁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해왔죠. 일일이 손으로 와이어를 끌어당겨 움직이는 갯배. 직접 끄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불과 5분, 금세 아바이 마을이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청호동 아바이 마을은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지형이 섬과 비슷한 고제 끝부분에 있어 교통이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아,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갯배 이야기의 저자이자 속초 향토사 연구가인 엄경선 작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갯배를 타고 직접 제가 이렇게 끌어가면서 여기 딱 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이 갯배가 없었으면 이 안쪽 마을이 상당히 고립이 됐겠네요, 진짜. 여기 청호동에 예전에는 한 6,000명, 7,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시내로 넘어가려면은 이 갯배를 타고 바로 넘어가고 넘어올 수 있었으니까 이 청호동 마을과 시내 또 아니면 바깥 세상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바로 이 갯배였습니다. 예. 고향을 떠나 둥지를 튼 외로운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낯선 땅에 적응해 살아야 했던 실향민들이 정착한 곳은 파도에 떠밀려온 모래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청호동이었죠.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선생님, 이렇게 갯배는 이제 실향민들이 정착하면서 예, 딱 생긴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갯배가 그때도 뭐 이 실향민들이 속초 시내로 넘어가는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지만은 훨씬 그 이전부터 속초의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뭐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또 어르신들 말씀을 보면은 이 중형 버스, 예, 사람이 다니는 시내 버스 형태의 그 옆에 사람들이 같이 탈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예, 갯배가 운행이 됐었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요. 예.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갯배가 운행됐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존재합니다. 실향민의 각별한 통로, 현대화 물결 속 조금은 낯선 교통수단. 그러나 이보다 훨씬 이전, 갯배의 역사는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흐릅니다. 선생님, 여기가 그 옛날 그 가을 동화. 예. 은서 슈퍼모 그 집 아닌가요? 예, 예. 예? 전 국민들이 하던 신금을 올렸던 가을 동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그 은서라는 주인공네 집이 바로 예, 여기 이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네요. 슈퍼에서. 예, 슈퍼에서 지금은 예. 순댓국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갯배에 네. 그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다른 갯배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 드라마와 영화 속 갯배는 주인공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청호동이 관광지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죠. 내게 뒤돌아서지 말아요. 선생님, 속초에 오니까 예. 가자미 식혜가 딱 떠오릅니다. 이거 진짜 참 입맛 돋우는 아주 좋은 음식인데 이게 실향민들의 어떤 그 아픔 또 뭐 그런 게 서려 있는 즐겨 먹던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속초에 오면 꼭 한번 맛봐야 할 별미. 그건 바로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이 가져온 그들의 고향의 맛. 함경도식 가자미 식혜입니다. 이북에서 이제 대부분 이북 음식 식혜는 이북 음식이죠. 찬 곳에서 이북이 좀 차잖아요. 찬 곳에서 이제 가자미나 명태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장을 해서 저장 음식이죠. 겨울에 특히 많이 먹는 저장 음식입니다. 예. 실향민을 통해서 이제 또 속초를 대표하는 또 그런 음식이 그렇죠. 식혜가 된 거군요. 예, 예. 선생님, 여기가 그러니까 이 아바이 마을 먹자 골목 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아바이 마을 이제 이 에서 보면은 가장 북쪽 끝이죠. 예. 여기가 실향민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 예. 제가 여기 뭐 이 골목 여러 번 왔습니다만 다 맛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우리 점심 시간도 됐는데 이렇게 좀 먹으면서 예,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더 좋지 않을까. 예. 예. 들어가시죠. 예. 근데 이 가자미 식혜를 보니까 제가 예. 또 예전에 그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그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백석 시인이 가자미 식혜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예.
처음 이 백석 시인이 1936년부터 38년까지 네. 그 함흥에 함흥 여자 그 고등보통학교 영어 교사로 한 2년 동안 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예. 거기 가서 이제 함죽시초라는 어떤 시를 연작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 문학 작품 시와 수필 속에서 바로 우리 속초에서도 맛볼 수 있는 시장민들의 음식, 함경도 음식들이 나오죠. 아하. 사실 요번에 이제 이 갯배 이야기라고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으로 해서 속초 민예청에서 이제 이 책을 예,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신 결과물로 이 책 갯배 이야기가 네, 우리 선생님 딱 써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본격적인 어떤 향토사보다는 속초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이 갯배와 갯배 주변 또 이쪽의 또 음식 문화를 좀 이해하는데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었는데요. 시인 백석은 동해 바다의 풍류와 맛을 즐겼는데요. 그의 문학 작품 속엔 살이 찰진 가자미 식혜와 가자미 회국수가 등장합니다. 함경도 순대가 속초 앞바다로 건너와 탄생한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순대 역시 별미 중의 별미죠. 갯배는 또 하나의 문화가 돼서 물이 아닌 땅 위에도 터를 잡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엿볼 수 있죠. 지금까지 갯배를 통해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살펴봤다면 이젠 앞으로의 가치와 비전을 엿볼 시간이 아닐까요? 첨단 교통이 발달한 세상 속 도심 한가운데 갯배는 다시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갯배가 영원히 물 위를 오가며 속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길 바랍니다. 바닷가 도선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속초 갯배인데요. 속초 사람들의 삶 곳곳에 스며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계속해서 우리 곁에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젊고 쾌활한 기운이 뿜뿜한 청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평균 연령 26세, 청춘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초밥 가게로 함께 가보실까요? 그날 그날 쓰러진 손을 하루 전날 이제 잡아서 숙성을 시켜놓는데 이제 하루 숙성시켜놓은 생선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뼈하고 살하고 이제 분리를 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회를 썰어서 초밥을 쥐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가게 평균 연령이 거의 지금 한 26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이 가게를 창업했고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른이니까 28 되던 해였죠. 네, 네, 27 이제 말부터 이제 가게를 준비해가지고 28대에 여기를 오픈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일식집을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봐오면서 그냥 계속 제 꿈이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것도 있었죠. 많이 조금 제가 각오를 했던 거니까 당연히 고생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요새는 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마감할 때까지 손님들 계속 많이 오세요. 2시 반까지 계속? 네, 2시 반까지 거의 많이 계신 분이 많으세요. 테이블이 몇 번 정도 돌고? 테이블 보통 한 많으면 3번 정도, 3, 4번 정도까지 돌고요. 장난을 많이 칠 겨를은 없고요. 대신 이제 일하면서 틈틈이 이제 저희가 정말 실없는 아재 개그를 굉장히 많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장난을 많이 쳐주십니다. 웃으면은 오히려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색하고 실하는 팀이 되면 되게 좀 만족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창업한다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 마음을 많이 비우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가게를 오픈을 해서 나도 정말 잘 되는 가게 사장들처럼 정말 저렇게 잘 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사실 정말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마음 비우고 처음에는 손님들이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처음 오픈했을 때는 네, 정말 부족한 점도 많았었죠. 네. 오픈을 하고 한 7개월쯤 됐을 때 자리가 좀 잡혀간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불매운동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식 이렇게 분위기로 다 해놨는데 불매운동이 터지고 다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야겠다 하면서 가고 있던 시점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진짜 뭐 점심에 한 팀, 저녁에 두 팀.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친구가 있었는데 닫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문을 닫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터지면서 하루 이제 정말 두세 팀씩 손님을 받을 때에는 그 누구도 위로를 이제 함부로 건넬 수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옆에서 같이 봐오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저도 제 꿈을 위해서 돈도 저축해야 되고 생계비가 필요한데도 그 이상으로 그냥 옆 사람이 걱정되는 게 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밤마다
밤마다 정말 눈물 머금으면서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보냈던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네 뭐 코로나 끝나고 이제 메뉴를 다 바꿔서 다시 시작하면은 그래도 손님이 어느 정도는 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소문이 나서 이제 손님이 많이 찾아주셔서 또 그만큼 매출도 오르고 또 나중에는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뭐 나중에 우리 가게 앞에 줄도 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그렇게 줄을 서 계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영업 시간 전에도 이제 손님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Life is perfect today. 전 창업을 하기 전 마지막 가게로 발돋움하는 가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절실하게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창업을 슬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저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하던 공부도 포기하고 네, 요리가 좋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배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제 미래를 향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가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이 시작점을 아주 단단하게 잘 잡아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 됐어? 예. 마무리할게. 오늘 같이 들어가서 이제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좀 다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네. 날씨 추우니까 감기 걸리기 조심하고 집에 가서 푹 자도록 하자, 알겠지? 오늘 하루 수고 수고했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 시행착오들, 설령 잘못된다 해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젊은 날의 도전이 해볼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즘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되 한번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미술 전시회는 제한적으로나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상황 탓에 관람객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작품들을 온라인 전시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개해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전시도 단순한 인터넷 전시부터 3D나 VR을 활용하는 전시까지 갈수록 지루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시회 나들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